세국도 옥선생입니다. 저에게 레슨을 오시는 분들은요,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죽기 직전의 멘탈 상태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분들이 공이 안 맞으니까 일단 저한테 오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10명 다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9명도 아니에요. 10명 다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낮고 길게 빼는 백스윙에 길들여진 분들, 또는 클럽을 던져라 라고 하는 레슨에 길들여진 분들이 미스샷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여기에서 보면 백스윙을 할 때 낮고 길게 빼라고 하면 바로 빼는 이 동작에서 낮고 길게 빼야 되니까 눌러서 빼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반지름보다 이렇게 낮고 길게 빼는, 공이 있으면 약간 밀면서 빼면서 반지름을 길게 만드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던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던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지는 듯한 그러한 동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길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쉔크는 뭐 기본이고요. 탑핑, 슬라이스가 병행하는 거. 그나마 슬라이스는 공이라도 맞는 거지만 더 심각한 건 탑핑과 쉔크 때문에 아예 플레이조차 또는 연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아무런 운동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과 이 상태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몸만 돌리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체가 지금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제가 이걸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두 손가락이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막 달랑달랑 매달려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돌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이게 원심력이에요. 밖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휘두른다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원심력이 발생을 하면서 이만큼씩은 아니어도 클럽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레슨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풀스윙이라고 그랬어요. 풀스윙. P-U-L-L. 풀스윙. 그래서 완전히 전체 F-U-L-L이 아니라 풀스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이 있으면 백스윙을 하고 바로 잡아당긴다는 듯한 느낌으로 공을 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레슨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레슨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뉴트럴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밀고 빼고 막 던지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피니시만 하지. 그러니까 크게 제 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지금 공을 못 맞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레슨은 바로 이 풀 스윙 레슨이에요. 당기는 스윙. 당기는 스윙 레슨입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밀었을 지언정 백스윙 탑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백스윙 탑에서 바로 잡아당기는 연습을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지금 탑볼 나고 쉔크 나고 막 우측으로 밀리고 그런 분들은요, 백스윙을 들고요 바로 잡아당기는 이러한, 세상 천지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지. 무슨 치킨 윙에 이렇게 웅크러드는 스윙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미 벌어지는 스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기시잖아요? 이렇게 당기시잖아요? 절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길 때 치킨이 만들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몸이 안 움직여서 그렇지 몸만 조금 돌아주면 치킨이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당기는 스윙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해서 스윙이 최초에 만들어졌던 것보다 좁아지는 느낌으로 들어와야 기본적으로 벌어졌던 스윙이 좁혀지면서 뉴트럴 포지션을 찾게 된다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많은 걸 이쪽 마이너스를 작용시켜서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원리로 지금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면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당기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당기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옆구리로 당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기는 건 잘하지만 이 스윙의 모양이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포인트는 반드시 이 얼굴과 어깨 사이. 그래서 어떤 백스윙이 됐건 간에 빨리 당겨도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당기는 걸로
나중에 전환을 시켜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지 말고 일단 옆구리를 먼저 당기는 듯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신 다음에 공이 이제 일정하게 맞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스윙을 높여서 목덜미로 올리는 스윙을 연습을 하시게 되면 스윙 폼도 멋있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지인이 야, 너 스윙을 왜 이렇게 잡아당겨? 그러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쳐도 여러분이 뭐 쉔크가 난다거나 탑핑이 난다거나 그런 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풀 스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리도 늘어나고요. 드로우도 안정되게 칠 수 있어요. 왜? 일반적으로 밀어치는 분들은 거의 다 슬라이스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스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피니쉬만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굉장히 미스샷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여러분 정말 보람된, 정말 이 영상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